돈이 되는 시장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급등락 세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락 세계는 세린 BNG, 그리고 바이오니아, CS 베어링까지 올라왔는데요. 세린 BNG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에 상한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원숭이 도착 뭐 탈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CS 베어링이 10%까지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은 상한가인데 한 종목은 10%나 내려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CS 베어링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입니다. CS 윈드와 연결 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기조에 따라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의 단기적인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핫했었던 뭐 유무상 증자 관련된 테마에도 좀 섞여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권리락 나오고 나서 한 번에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 풍력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유가의 조정 자체가 단기적인 수요 부재에 따른 조정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공급은 사실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실적이 또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이런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흐름들만 나오게 되면 유가는 다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조로 가게 됐을 때 또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CS 베어링은 글로벌 이런 풍력 업체에 이미 납품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연결고리를 조금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해상 풍력 쪽이 좀 크게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슈팅 이후에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매수로 좀 진입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11%까지도 지금 윗골이 다는 음봉이에요. 네. 그럼 목표가나 손절 라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일단은 매수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은 이 이벤트로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아마 반락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지금 가격대보다도 조금 더 하락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8,350원부터 8,700원까지 좀 보수적으로 일단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60선 쪽에 한번 터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차근차근씩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적어도 1,500원 이상으로는 다시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로 본다면 이런 유무상 증자 이벤트를 제외한 그 이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또 발목이 잡혀있던 분들이 꽤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400원인데 매수가 기준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관련된 이벤트로 상승되기 전 가격대 라인인데, 사실 최근에 흑자 전환도 했었고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해당 가격대까지 깨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또 이전 저점 라인들 때까지 한번 빠졌다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까지 만약에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꽤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매수가는 8,000원대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만 500원, 손절라인 7,4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세계로 넘어가보죠. 네,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삼성 SDI 쪽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리포트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일동제약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또 다시 한번 7%대 상승력 다시 분출이 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톡소노미 관련해서 좀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세끼 얘기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삼성 SD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아마 조금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이 싸진 상황인데 사실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오는 국면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패시브 자금이 좀 많이 기관에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삼성 SDI 수급 흐름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3거래일에는 좀 많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한 달 동안의 기조를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삼성 계열사 관련된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관들은 좀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일단 연기금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포트 조정이라든지 과거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들의 역할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가에서 많이 담아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포트의 변경으로 인해서 연기금의 이제 수급 이탈도 올해 고점을 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DI를 보실 때는 연기금도 반드시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물량, 금융투자랑 투신 관련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매도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융투자나 투신에 단기적인 수급 이탈이 생길 때 일단 한 번 정도 정리해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종목은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젠5와 차세대 또 배터리죠. 젠6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매출이 뭐 20, 30% 정도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뭐 아우디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형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향 이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안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적인 뒷받침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접근하기엔 좀 매력적인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터리 3사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 희비가 좀 엇갈릴 텐데 2분기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뭐 하반기에는 두 기업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도 좀 풀어주셨네요. 오늘 0.37%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53만 9천 원의 흐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 자체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해당 종목은 패스하시는 것이 맞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지수의 상승 흐름으로 바뀔 때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52만 원부터 53만 5천 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되 일단은 여기서 1차 매수라는 관점에서 비중은 조금 조율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에서 일단은 역별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62만 원으로 좀 제시드릴 텐데 일단은 단기간에 좀 지수가 출렁거릴 때 이 하방이 나왔다가 좀 횡보했었던 라인인데 현재 시점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가 되더라도 해당 부분을 뚫고 아예 윗라인까지 올라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이나 단기적인 좀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뭐 1차 목표가는 6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실적 가시화와 이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을 때는 75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5만 원 라인인데 이전 저점이 깨지는 것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45만 원을 잡은 게 이전에 이제 대세적인 또 시세가 나오기 직전에 좀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을 그렸던 라인이고 해당 라인 돌파가 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된 다음에 이전에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NH투자증권은 120만 원까지도 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 적정 주가랑 90만 원 이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 62만 원, 75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매수 시점은 52만 원에서 53만 5천 원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 테마 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테마세키입니다. 폐기물 처리, 뭐 계절적 수해로 인해서 오늘 4.7%대 상승력을 업종이 가져가고 있고요. 해저터널 쪽에서도 약간 4%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 계속해서 저희 엔터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음원, 음반 관련해서도 한 3.6% 정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테마 이야기 또 해보죠.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뭐 하창한 본부장님은 엔터 쪽 얘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왠지 이쪽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정확합니다. 예. 네, 음원 쪽이고요. 저 예. 엔터주들 되게 좋아해서 사실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기업들인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강력하게 눌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음악이나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워터빔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엔터사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 JYP 엔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앨범 판매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앨범 판매량이 약 160만 장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이제 연초부터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었던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당의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겠고요. 또 트와이스 나연 최근에 솔로 팝팝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죠. 좋더라고요. 예. 네, 뭐 되게 생기발발하고 워낙 뭐 트와이스 쪽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예. 또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스트레이키즈가 또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위를 기록했었던 것들 그리고 나연이 7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JYP몰을 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MD 매출 그리고 팬덤에 대한 확대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는 팬덤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내년에 신인 아티스트가 네 팀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에 따라서 상방에 따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JYP 쪽 워낙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또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요. 엔터 네. 쪽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헤지 부분도 있고요. 워낙 이런 레저나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예. 향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앞서 이제 SDI 저랑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예. 매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 5거래를 연속으로 상승력을 가져갑니다. 뭐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예. 일단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해서 53,000원부터 51,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약간 이제 시장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평선 깨지지 않는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2,500원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가 랠리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6,500원인데 이전 저점을 깨면은 이전에 이제 상승력이 나왔었던 그런 초입 부분들이 다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전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가 지지되면서 깨지지 않는 방향성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엔터주들 관련해서는요. JYP 쪽으로 좀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쏠리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하이브도 나중에 한번 분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1%대 상승력 53,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62,500원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51,500원에서 53,000원 사이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절 라인은 46,500원으로 제시해드리죠.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